자, 신혜리 이어서 계속 합니다. 잠깐만요. 창을 하나 더 열어야 되겠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다시 보겠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5번 해석 my.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기 색깔 얘가 누가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언제 저녁 먹고 나서 무엇을 접시를 뭐 한다 씻는다. 자, 그래서 얘가 씻다라는 하다시고요. 맨날 얘기했던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했던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더즈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3인칭 단수 He, She, It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네, 뜻은 나의 엄마가 걱정하신다. 마찬가지 worry 뜻이 뭐고 걱정하다. 또 하다신데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3인칭 단수. 그래서 worry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why로 끝나는 경우에 why를 I로 바꾸고 es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B.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문제에서 틀린 게 많았어요. 자, A와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라 그래요? Do you clean your room? Do you clean your room?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좀 이따가 얘는 얘하고 뭐가 같은지 다른지는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 다 완성시키고 나서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A가 뭐래요? Does your father cook well? Does your father cook well? 했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그랬더니 No, they don't. 이렇게 해야지 얼마든 대화가 되겠다. 그러면 왜 알맞은 대화가 되는지는 해석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Do you clean your room의 뜻은? 너는 깨끗하니 너의 방. 오케이. 자, clean의 뜻을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니겠지. 깨끗하고 청소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clean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클린. 여기서 있다 나온 거죠. 그렇죠? 뭐 하고 싶어서. 그렇죠?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 클린, 이 문장 속의 클린은 지금 무슨 시란 얘기입니까?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클린이 하다시로서의 뜻은? 청소하다. 그러면 Do you clean your room의 해석은? 너는 청소하니 너의 방은 너 네 방 청소하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청소한대요 안 한대요? 청소한대죠. 내가 궁금한 건 왜 여기 yes I am 하면 왜 안 되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두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두가 뭐 대신 왔어요? yes I
clean my room이겠지. Yes, I clean my room이고. 그러면 clean my room의 뜻은 뭐고? 그렇죠. 내 방을 청소하다죠. 그러면 이거 하다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am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다시의 대장이 뭘 써야 된다? 두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와우, 자매 쓰기 엄청 늘었는데. 오. 오, Tuesday. 오, stair, ground. 오. 뜻 쓰는 거에서 하나 틀렸어. 나머지 남아. 자, 그래서 이러한 do를 보고 yes I do는 yes I clean my room 대신 왔죠? 이런 걸 보고는 대동, 중학교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말로 대동사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다시 대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hey, clean my room의 clean이 하다시니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는 does your father cook well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께서는 요리 잘하시냐고 묻는 거죠. 요리 잘하신대요, 못하신대요? 잘하신대죠. 궁금한 건 왜 yes he is가 아니고 왜 yes he does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does가 또 뭐 대신 왔어요? yes he 그렇죠. yes he cooks well 대신 왔기 때문에 he cooks well 안녕하세요. he cooks well만 해석하면 뭐예요? 요리를 잘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cooks 할 때 cook이 요리하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래서 yes he is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중학교 1학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yes he is가 아니고요. yes he cooks well인데 cooks well 너무 기니까 귀찮아서 cooks가 하다시니까 대신 여기다가 does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런 녀석을 보고 대동사라고 하는데 하다시 대신 왔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지나와 낸시는 걷는다 학교로. 예, 묻는 말인데요? 학교로 걸어가니 그러니까 walk의 뜻은 걷다 뭐 물론 이름치로 명사로서 산책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걷다란 뜻으로 지금 사용됐고요. 그러면 지나랑 낸시는 학교까지 걸어가냐?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물어봤는데 대답이 저러니까 걸어간대요? 안 걸어간대요? 안 이번에는 여기에 생략입니다.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자, 이 don't 할 때 do가 들어있죠.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겠어요? 이거. 그러면 No, they don't. Don't, doesn't 뒤에는 동사가 와야 돼요. Don't walk to school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 두 녀석은 대동사고요. 아니라고 얘기할 때 don't나 doesn't 뒤에는 생략이라고 합니다. No, they don't walk to school. 됐습니까? 그럼 이거 왜 몽땅 다 틀렸어요? 보니까 해리가 썼는 답이 지우개 쓰지 마세요. 지우개 쓰지 말고요. 틀린 거 X 표시하고 다시 옆에다 적어주세요. 채점할 때. 그래서 왜 틀렸어요? B랑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나요? 아니요. 아니, 질문이 해석이 안 됐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B랑 D랑 잘 써서.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C에 네 문제 있는데요. 이 중에 틀린 게 있었나요? 네. 어, 몇 번을 틀렸었나요? 3번. 3번이 틀렸습니까? 그럼 3번 문제 올바르게 일단 원래 문장 읽고 She keeps a diary in English를 부정문으로 하란 말은 결국은 이 속에다 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물음표 붙이란 말이에요?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not을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그렇죠.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그러면 She keeps a diary in English는 무슨 뜻이고? 그냥
그녀는 영어로 일기 쓴다고요. 뭐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당연히 영어로 일기를 쓰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이거 왜 틀렸나요? 아, BD병이군요, 이거. 똥개야.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한번 읽고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주세요. Carl? Carl grows apples on his farm. 무슨 뜻이에요?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다부터 찾으면 되겠죠. 누가다? Carl grows 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apples를.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on his farm에서.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요. 이거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 grow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재점검 할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네. 답은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데, 물음. Does. Carl. Grow. Okay, 그 다음에 D. D도 네 개 문장인데요. 여기 중에 틀린 거 있나요? 네. 몇 번인가요? 2번, 3번. 2번, 3번 틀렸었나요? 2번, 물은 80도에서 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Water boil at 80 degrees Celsius. 80 degrees Celsius.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네. 그 다음에 너는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Okay. 그러면 boil의 뜻은 뭐예요? 끓다. 끓이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save의 뜻은? 절약하다. 절약하다. use는? 사용하다. 뭐 명사로선 사용, 쓸모 이런 뜻도 있긴 해요. use라고 읽으면 사용하다가 되고요. 똑같이 쓰고 use라고 읽으면 사용, 이용, 쓸모 이런 명사.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세 뜻은 잘 알죠? 먹다. 먹다도. 관로 안에 있는 녀석들 뭔가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다시. 전부 다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번은 왜 틀렸나요? 보니까 water don't boil 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물은. 뭐 한다?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게 맨날 얘기했던 뭐 누가 다죠? 네. 그렇죠. 여기 영어 부분에 똑같이 표시한 water doesn't boil인데요. 그럼 왜 water don't boil이 아니고 왜 water doesn't boil 해야 됩니까? 전부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얘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it은 뭐라고 불러요? he, she, it과 함께 3인칭 단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does가 들어가야죠. 얘는 왜 틀렸냐? 얘는 does you? 라고 했네? 이런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이 사람아. you가 3인칭 단수입니까? he, she, it입니까? 아니잖아요.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면 주격인데 유면 앞만 길어봤자 더 할 거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뭐 쓰는 거 아니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고요. 해리 21 이렇게 해서 해설 이제 뭐 이제 이번 챕터 2를 하고 있는데 챕터 2에서 챕터 2의 제목이 뭐래요? 계속 나오는데 일반 동사래요. 일반 동사에 무슨 시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시제래요. 이걸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던 걸로 바꿔서 설명하면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챕터 1의 제목은 이거 하기 전에 챕터 1의 제목은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였죠. 거기에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과 인칭 대명사 he, his, him 이런 걸 같이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인 일반 동사 현재 시제에서는 뭐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슨 시며 하다시며 하다시 속에 뭐가 do나 does나 또는 did가 들어있을 수 있다 했죠. 근데 did 들어가는 경우 빼고 do나 does가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라고 하고 did가 들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든다가 make인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made가 되고 뜻은 만들어 썼다가 되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과거 did가 들어가는 건 나중에 과거 시제라고 하는 다른 챕터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지금은 do나 does가 들어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2 단어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제출하고 테스트 치시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